요약 성경 요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22 페이지입니다. 3장 5절 말씀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는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요단 요단 뜻이 요단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죠. 우리 요단강 건너 뭐 천국 간다 이런. 요단강은 짐을 벗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벗는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단의 뜻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인생을, 로의 생활을, 세상에 잡혀있던 생활을 다 끝내고 그 강을 건넌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생활로 간다. 이런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320페이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이 대표자 요소아가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는 강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고전처럼 이런 탈무드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엄청 많이 빌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독촉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내일까지 갚아라. 내일 아침까지 갚아라. 그이 친구가 돈이 없는데, 여태까지 독촉은 받았지만, 아니, 내일 아침까지 갚아라니 큰일 났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적뒤적거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보고는 아내가, 아니 여보 당신 무슨 일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친구에게 내가 엄청난 많은 돈을 빌려서 매일 아침까지 갚아라는데 한 푼도 없지 않소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여보 당신이 왜 걱정하고 있어 정작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 돈못 받을까 봐 걱정해야지 당신줄 줄, 줄지도 못하는 당신이 왜 걱정하느냐 이라 탈못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하고 부모가 같이 삽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걱정합니다. 하나님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린 자녀입니다. 그럼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걱정한다. 내가 불안해한다.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내가 막 안절부절하고 잠못 잔다. 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더 걱정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더, 더 마음에 두고 걱정하시, 이게 맞죠. 이러면 탈무드가 지혜스라 이럽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 못 모시니까 걱정하죠. 잠못 자죠. 화나죠. 정말 모시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가라앉히시고 또 보여주시고 해결하시고. 제가 예수 안믿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에게는 제가 인생을 쭉 살면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으니까 삶이. 그래서 저에게는 뭘 보여주셨느냐, 언제 보여주셨느냐, 저에게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야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제가 예수를 교회만 놀러 다녔지 모르잖아요 어릴 때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도대체 이게 진짜 살아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읽어 나갈 때, 더 재미있어서 막더막 사무치도록 그 성경에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저도 생각하지, 제 마음에는 있었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신기하더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저한테는, 말씀을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뭐 해결할 수도 없고, 제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게 하나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체험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은 그냥 제 안에 그저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제가 처음에 막 알려고 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제 앞에 놓여진 많은 난간들을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보죠. 우리가 보잖아요. 듣죠. 또 말하죠. 이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다 일어납니다. 걷죠. 서죠. 이게 우리는 그런 걸못 깨닫고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얻고 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딱딱해지기도 하고 화도 낸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때는 되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뭐 이것뿐입니까? 미워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퍼기도 하고 이거뭐 우리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남을 보고 질투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시작됩니다. 화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다 시작됩니다. 그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이 통제가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이 마음을 통제하는 가장 강한 사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아, 저 사람은 웃어야 될때 울고, 울어야 될때 웃고. 환해야 될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기쁠 때 슬퍼하고 이것을 자기 기가 그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거 분명히 환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할수 있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천만의 말씀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주인이 되면 이게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 감정 그다음 여러분.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죄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간직한 사람 그렇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겨도 웃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불쌍하게 봐지는 겁니다. 이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기 몸 자기 자신을 들리면서 자식을 살리시는 그 사랑.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 자녀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겁니다. 나무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강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팔장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물보다 불보다 뛰어넘는다. 어떤 거대한 물도 불도 사랑 앞에서는 그 잡을 수가 사랑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라? 도장같이 품고 도장 콱 찍는 거 있잖아요. 도장같이 품고. 새겨라. 도장을 팔에 새기고 다녀라. 뭘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랑이 어디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사는데 이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이 어디가 버렸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좀 곤란합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에 빵이 나올 때 우리 빵 먹는 빵있 있죠 저 뒤에도 빵 있죠. 제일 처음에 농부가 뭐랍니까? 밭을 갈죠. 씨를 뿌리죠. 빵. 그럼 밀가루가 막 오면 이건 이제 수확을 합니다. 또 어떻게? 빵 가지고 반죽을 하고 그다음 따듬고 또 굽고 포장하고 이래서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빵 최초의 빵 만드는 제가 빵을 먹을 때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아이 빵을 만드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 하고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빵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농부는 농부에서 넘기면 빻아서 저 찢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따듬는 사람 뭐 이제는 여러 사람이 분업이 되어서 금방 돈만 주면 금방금방 금방 사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저가 빵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을,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모든 음식을,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저, 저 처음에는 빵을 그렇게 고생한 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빵을 먹을 때, 아,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여러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먹으면 뭐가 끝이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쭉 고생한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돼, 마음이 돼야 된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양 잡고 제가 가죽 공장에 서울에 처음 지방에서 올때 가죽 공장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죽 공장 양 껍데기, 속 껍데기 이런 거 갖고 옷 만들잖아요. 이게 화학약품 속에 냄새 없애고 그 공정이 대단합니다 한1 5개 됩니다 빵도 열다섯 개 정도 옛날에 이 공정이 그래서 옷이 되는 꿰매고 자르고 모양 염색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 그걸 하기 위해서 옷 만드는 사람한테 감사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요 예 이게 분업이 다 돼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내가 옷을 한게 사입으면 아이 옷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감사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다 감사한 겁니다. 왜?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삭막하잖아요 세상이 이런 사람 중에 오늘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커피 한잔 먹고 밥 먹고 또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 또 슬프거나 외로울 때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뭐 아주 친하지도 않아도, 아주 내가 뭐 깊은 우정을 나누지 않아도, 그냥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상막한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하다. 그 사람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자식은 어떻고, 이 자식은 어떻고, 막 이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붙주시 모든 사람은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또 어떤 저를 막 욕합니다. 저를 막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그 제가 그걸 듣습니다. 그럼 당장 뛰어가서 따집니다. 싸웁니다. 이 자식 저 자식 니는 뭐 잘했어. 내가 뭐 언제 그랬어? 어 이렇게 돼요. 이게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참 많구나. 아 내가 그렇게 보이도록 실수인게 있구나.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걸 깨우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난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다 맞는 줄 알고 함부로 했을 건데 저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싸우죠. 전화 걸고 싸우고 그러다가 여러분, 큰일도 나고, 살인도 나고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를 왜 믿게 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십자가가 왜 있느냐? 싸우고 화내고, 또 내편, 이편 네 가르는 그거 하지 말고, 니네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 말고,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미운 사람까지도 감사하고. 나를 내 선생이 되어주구나. 이렇게 해라고 십자가가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 마음이고 예수 닮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짧은 33살의 인생에 저 내가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숙해야 된다.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막 기도원도 가고, 성경 읽기도 하고, 막 기도도 막 교회에서 막부르짖고 울고 합니다. 그 과연, 그렇게지는 성숙해지는 과정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우리가 울고 불기도 하고, 정말 새벽 기도하고, 365일 성경 읽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 놓고는 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돌아가보는 가지는 이것이 내 신앙의 성숙이고 영적 성장인가 제가 쭉 살아오면서 느껴보니까 전혀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그때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는 것은 뭘까? 내가 내 자신의 신앙 성, 신앙의 성숙 점점 영적으로 내가 기뻐져가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아까 사람들하고 그렇게 십자가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생활인데, 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 이 어려움 속에서, 저런 상막한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수 있구나. 점점 그렇게... 사람, 세상은 좀 도전해 오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어리석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분함을 감사함으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쁨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좋습니다. 하는 그 일상의 반복이 계속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생활이 막 변화가 되고 이러면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엉터리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단히 은혜 받고 능력이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는 전부 다엉망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따분한 이 하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거룩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따분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한 배에 여러 나라 사람이 탔습니다. 배에 뭐 로마 사람, 이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유대인, 갑자기 배가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 이게 막 이제 바다에 빠질 뻔하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전부 다각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큰 소리를 하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신을 부르는 겁니다. 저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 한 명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도 그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폭풍이 더 세죠. 곧 배가 이제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한 놈이 자고 있어.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미사일니다 믿... 유대인이다. 니 아이 자식은 너왜 기도하네?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더 신들이 노한다. 이래. 빨리 기도해라. 이래. 이 사람이 기도 하니까 폭풍이 멈춰버린, 갑자기. 꼭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포, 음? 폭풍이 거치질 않고 더거었는데 그 어떻게 당신이 기도하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 폭풍이 멈추느냐, 네난잘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단지 로마인은 로마신을 불렀을 거고, 아프리카에는 주술신을 불렀을 거고, 인도, 불교, 힌두교를 불렀을 거고, 그랬을 것이요. 근데 나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2사에서 44장에 가면, 철로, 나무로, 너희들이 철을 깎아다가, 나무를 베다가 우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그 철이, 그 나무가 너에게 그게 신이 되겠느냐. 이런. 나무를 깎고, 철로 다듬어서 그게 신이라고, 아무리 불상 앞에 너희들이 빈다고, 그게 신이 될 수가 있니. 그건 나무야. 그건 철이야.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사회 44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겪을 수도 있고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오늘 부모 말씀에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요수아 누구냐? 모세가. 우리 잘 알죠? 모세. 쉽게 유명한 영화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모세가 이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세상의 얽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죽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가나안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적과 꾸리어 세상에 이런 미움, 이런 다툼, 이런 욕심, 이런 게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그야말로 눈물이 없는 기쁨이 있는 그 가난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갑니다. 모세는 죽어 버립니다. 중간에서. 누가 그 오른팔이었던 여수아가 이제 나머지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가난 땅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그죠? 세상 애굽이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난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제가 살고 있지만 제가 예수 알고 하나님 모시고 난이 땅이 그쵸? 가난 땅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놨다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모 요수아가 걱정이죠. 아니, 모세는 정말 능력 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백성들이 다 따랐는데, 자기는 비서였는데, 그냥 시종이었는데, 모세, 이거 내가 백성을 어떻게 이끌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수아야, 일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수아가 되라, 지도자가 해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두렵고, 난 카리스마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난 그냥 비서였잖아요. 그냥 시종이었습니다. 일도 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다른 소리 하네. 너 그런 마음 알아. 너 두려워하는 거. 너 걱정되지. 이제 200성, 100, 약 200만이 되는 백성 끌고 가난 땅에. 걱정하지.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 단한개할게 게 있는데, 주야로 내가 하는 이 말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하는 말을 밤,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런 누구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일장에요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소가 이걸 가슴에 새깁니다. 아! 나는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려 하니까 온 문제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니까, 부터 이제 출발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이 보입니다. 보니까 농사처리되고 물이 엄청나게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걱정이죠. 요서가. 말씀은 들었는데, 보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이 강을 건너게 하려니까, 배가 있어, 나무가 있어, 준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 오늘 삼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하기. 아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저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돈도 마련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풀릴까도 연구해야 되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되고 나무를 해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너희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 지저분한 거 지금 너 속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구하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뭘 만들지 내가 어떻게 이걸 모아서 어떻게 꾸며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다좀 없애고, 마음부터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 말은 여러분, 깨끗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이런,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성결하게 해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이한 일을 보여줘. 그것도 한계가 아닙니다. 기 오늘 보문 보니까 내가 너희들 보는 데서 기한 일들을 행할게, 기적을 내가 보여줄게.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성결만 하면 다 내려놓고 세상 뭐 걱정 고민 모든 거 내려놓고 그죠? 정말 너 가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면 기적 같은 것들을 내가 많이 보여줄게. 일들을 기한 이 일들 일을 보여줄게. 이것만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큰일내 인생에서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면 뭐해 됩니까?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부터 해야 되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저 뭔가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초라한 것들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는가? 이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구원 받았지만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가난 땅 하나님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어 이야기는 이거 끝나고 나니까 자, 제사장은 제일 먼저 은약괴, 조그마한 괴에 하나님 상징이 들어있는 그 괴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강에 들어가라. 그죠? 제사장 죽을, 아니, 대표죠? 그 넘치는 물에 들어가면 죽을 건데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먼저 간다. 하나님이. 그니까 너희들 건너가라. 내가 뒤에서 볼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언약계를 메고, 내가 있는, 너희들이 내가 있다고 상징하는 이 언약계를 메고, 강을 제사장이 먼저 건너라.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 범람하던 강이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하니까? 성결를 먼저 하니까. 정리부터 먼저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부터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죠. 남 탓할 것도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좀꼬라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것들 정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는 기이한 것들 너가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펴놨죠.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를 기이한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난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요단강이 얼마나 큰, 큰 강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뭐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야 너부터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건넜습니다. 지금 이제 너 자신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는데 보니까 자 이제 이제 아이고 안시름 났네 하고 보니까 첫 성이 그 지키고 있는 가난땅을 이제 점령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벌판에 뭐 나무가 있고 에덴처럼 온갖 가실이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적군들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완전 난공불락이라 그 당시 모든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성들 중에 제일 강하고 제일 튼튼하고 이건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쳐다보니까 난감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수하는 더 고민이죠. 더 걱정이죠.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을 경험했는데 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난관이, 어려움이 다시 또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열리고성 앞에서 지금 있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군사 훈련해라. 그래. 열심히 돈 모아라. 너 열심히 기도해서 머리 짜라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또야 너희들 잊어버렸지. 옛날에 하나님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올때 할례 해라 했던 거. 너희들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다 잊어버렸지. 세상 생활한다고. 그 이번에는 할례를 해야 할래 여러분. 고축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폭염수술하는 남자들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거 할례를 하면 일주일 내내 암울 때까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포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꼼짝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할례부터 해라.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성 앞에 데려와 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 뭔, 뭔 지시죠. 하나님, 이게 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뭐, 뭔가 준비해라. 그래, 기도해라. 뭐, 이래야 되는데, 할래부터 해라. 이러면. 다 까먹었지. 광략길 걸어오면서 다 까먹고 있었던, 그리고 이전에 할래 했던 부모들은 다 죽은 겁니다. 불신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다가 다죽 그러니까 새 이제 자손들이 들어가는데,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려운 일이 되게 많거든요. 안 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할래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이 난관 앞에 열의 고성 앞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하나님이 지시한 이 할래 토식 인식 그것부터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그것부터 표시해라, 그것부터 인식해라, 그것부터 마음에 새기고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겁내지 말고, 문제를 보고 막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실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이게 할례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 보면 문제 풀라고 먼저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뒷전입니다 예수 그건 뒷전 그건 뭐 내한테 뭐 해주는데 이런 거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뭐 이러고 있으니까 기이한 것들을 언제 보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 부터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할래 부터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확신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매번 매번 닥쳐오는 문제 앞에, 그래, 이건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드립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온 문제 속에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힘들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 사는 거 다르다는 것부터 네가딱 먼저 알고 생활해라.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요수아가 이제 여기 쭉 넘어가면 1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야, 딱 이제 하나님이 성결하게 해라 하면서 그 할례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설명도 해놨습니다 너희들다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가까이 갔는데 열고 성압밖에 갔습니다 이제 전부 할례하고 쉬고 갔다가 갔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적군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제 딱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딱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야네 신발부터 벗었다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면 출애국기 삼장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팔십 년 인생에 끝났구나 이 광야에서 나는 이제 이 벌판에서 양치다가 죽구나 했을 때. 그래도, 그래도 했을 때 하나님이 뭐요? 모세를 불러다가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놓고는 터질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니까. 그죠? 모세야. 신부터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네가 살던 세상하고 다른 곳이니까 네가 살아온 모든 이력을, 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다 내던지고 나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 이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요. 신은 모든 새로운 걸음걸이잖아요. 인생의 흔적이잖아요. 벗어야 된다. 이제부터 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인생은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상징하는 말씀. 요수에게도 똑같이 하죠. 네 신부터 벗어라. 이 전쟁 두고 너 겁나지? 너 두렵지? 이 문제 앞에 너 걱정되지? 고민되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 너돈 생각하지? 내려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신부터 내려놔라니까. 네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들을 좀 내려놓고 하자. 그러면서 야 제사장들 불러라 야 되거든. 아니 전쟁을 내면 군인들부터 제일 앞에 세워야 되는데 전 제사장 앞에 다 세우고 일곱 제사장이 뭐 합니까 나팔 불고 그 성도 옵니다. 이제 뒤에 이고성 문을 침략하는 거 보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백성들은 따라가는 대신에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말 절대 하지 마라 십절에 보면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돌아라.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루에 그큰성을한 바퀴씩 이설배선 계속 돌때 말하고 싶죠. 세상 말하고 싶고 세상 생각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 말이죠. 할례를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고 묵묵하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일곱 바퀴를 돌립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큰 성을 돌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고 묵상하다가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보고 그렇죠. 야 나파를 불고 일곱째 사장이 백성들은 그게 외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까. 그래가지고, 이거 전쟁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결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여태까지 살아왔던 아직도 남아 있는 이 죄성들, 그렇죠?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희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이거부터. 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지 이 문제를 드려야지. 할례를 먼저 하는 것.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먼저 확고하게 분명하게 가지는. 이 자세가 되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뭐요. 그냥 무너진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laughs> 어디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걸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 읽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는지 이것부터 하자.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잇고, 능력을 잇고, 기도해서 내가 이 문제가 풀려서 부자가 되고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성결한 것 뒷전입니다. 거룩한 것, 할래하는 것 뒷전입니다. 자기 욕심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 밖에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고 막이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참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아주 버려야지 버려야 했던 습관들 우리 다시 한번또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래하면 여러분 남들이 막 건드립니다. 이야 저 사람 저거 뭐저저고 놀리기도 하고 그럼 당장에는 내가 불편합니다. 따지기. 근데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갈때 하나님 하시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 가족들 그렇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난공불락의 성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결하거라. 할례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과 너는 다르다는 것을 가슴속에 확고히 가져라. 새기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가 할수 없는, 풀수 없었던,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족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애절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습성들 하나의 배에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 동안 하나님 하시는 기이한 것들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